합니다. 짠, 이렇게 21강에 20월입니다. 굿! 자, 찾아요. 찾아요. 왜? 2번 하잖아. 아이고. 2번 하잖아요. 하이벌. 하이벌 열심히 하잖아. 자, 아유, 또. 오, 중간에 들어갔네요, 그죠, 그거는? Two significant reduced aviation contribution. 다야? 이따 그것까지 쳐야지. One such. 그 다음에 또 있나요? One such. One such. 그건 주어죠? 어, 시약.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뭐야? 걔도 주어잖아, 이거만. 그래요? 자. 갑니다. 자, 하우에버는 대줄 거고요. 자, 하우에버 대줘. 비에 나와 있는 축을 모마하기 위해서니까 인과, 인과, 인과. 시의 밑에 두 번째 줄에 뭐가 숨어 있어요? Also 형광펜. Also, also. 열고 예시겠죠? 자, 그러면 그럼 누가 나? 오케이, 고정이 신문 들어왔습니다. 자, 뒤에서 그렇지. 자, 맞아, 고정. 오케이, 누구? 찍어. 다음은 오늘 지명 받았어요. 끝곡으로 시작. 시작, 박스. Aviation. Aviation. 항공. Expert. 전문가죠? 시작. 항공 전문가들은. 오케이. 권고한다. Urge, urge, urge. 이거 뭐야? 촉구하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더 빠른. 오케이. 더 빠른, 급속한 introduction. Introduction. 도입, 도입. 도입을, 뭐의 도입이야? It's more efficient jet engine. 어? 뭐의 도입? 더 효율적인 jet engine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재 뭐야? 소재 뭐야? Efficient jet engine. 물결처럼. Efficient jet engine. 효과적인 제트 엔진을 도입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근데 그 엔진이 뭔데요? 제트부터 맨 끝까지요. 3번으로. 더 적은 연료를 태우는. 더 적은 연료를 태우는. 그 연료가 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잠깐. 자자자자자자. 소재가 뭐야? 소재가. 효율적인, 효율적인 뭐? Jet engine. 오케이? 효율적인 jet engine입니다. 얘 특징이 뭐야? 연료 소모가? 저거야. 오케이. 연료 소모가 있어. 이게 효율적이지. 1리터, 기름 1리터가 얼마야? 1,700? 1,900? 1리터가 소금, 여기 휴가리고. 그럼 1리터로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오케이. 10kg? 만약에 10kg 간다, 예를 들어서 1리터. 근데 열 소모가 조금이면 조금만 가지고도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 이 말이야. 다음. 됐어, 세모처라. 앞문장이죠? 시작. 그것은 줄일 수 있다. 오케이. 직접적인 공기 오염. 오케이. 자, 퍼블리션 끊어요. 공기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Released. 앞으로 살펴야 되겠죠? Released. 방출된. 방출된 공기 오염. per 세모처럼 per per 뭐뭐마다 뭐뭐마다 passenger mind
그래서 이제 여객이잖아. 여객 마일마다 방출되는 공기 오염을 줄일 수가 있대요. 제트엔진을 쓰게 되면 연료 소모가 적어서 결국 뭐 해준다는 거야? 공기 오염을, 공기 오염을 뭐 해준다고? 줄여줘요? 어, 좋다. 플러스지? 플러스지? 오케이, 플러스. 자, 순서, 순서. 자, 보세요, 빨리. 쭉쭉 봐봐. 조심스럽게 봐보세요. 순서, 순서. 봐봐라, 순서. 순서. 자, 단서가 되는 게 뭐지? 또, 옆에, 옆에. 연대동문사발 뭐야? 연대동문사발 동문이 뭐 동문? 동일한. 아, 동일한 내용 문답 구죠. 마지막에 밑에 올드 뉴 오케이? 자, 박스 마지막에 나온 얘기는 공기오염 어쩌고 나왔어요. 몇째? 뭐죠? 자, 이거야. 마지막에 얘기는 이제 공기 오염을 줄이는 게 좋다. 이거. 좋다? 좋다는 얘기야? 자, 피버 갑니다. 자. 중요하게. 오케이. 자, significantly 세 번 중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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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그렇지. 항공의 contribution. 기여. 항공이 기여를 했나 봐요. 뭐에? To global climate change. 2부터요. climate change. 그렇고요. 건강하게 항공의 기여. 아, 글로벌 기후 변화에 미죠? 곡을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요? 봐요. 자, 다시. 그렇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어이! 한국의 기여를 상당하게 줄이기 위해서. 무슨 말이야, 그게? 자, contribute가 뭐지? contribute가? 기여. contribution to A. 뭐지? A의 기여야. A의 기여. 어? B의. B의 A의 기여야. A는 원이니까 결과일까? 이거 뭐야? 원인이지. 자, 그럼 여기 A에 나온 게 뭐냐면 기후변화야,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라는 거야? B가 뭔데 지금? 항공. 그러니까 이거잖아. 항공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해졌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 얘기는. 맞아요. 비 얘기가. 야, 항공기 때문에 기후변화 온난화가 심해졌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야. 그렇지. 그거를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B에는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B는 야, 항공기에 의한 항공에 의한 기후변화를 이거를 줄이는 대책이잖아. 야, 항공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옆에다가 해결책이라고 쓰면 되지. 해결책.
잠깐만, 위에, 자, 위에 나오는 효율적인 제트엔진을 쓰면 공격을 줄여주대요. 그럼 좋은 거잖아. 좋은 거잖아. 근데 여기는 또 대책이 또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항공이 기후변화에 야기한다 했으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에 대한 대책이 B에 나온 거야. 네?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얘가 나오려면 이전에 문제점이 하나 나와줘야지. 나와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는 아니라는 얘기지. 맞출게요.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죠. Increase the engine efficiency. 그렇잖아. Increase 증가된 엔진 효율. 증가된 엔진 효율. 그게 위에 있나요? 그게 위에 있어? 위에. 위에 박스에 뭐야? Efficient jet engine. 그죠? Efficient jet engine. 그게 C에 increased engine efficiency로 연결하지. Efficient jet engine. 그게 C의 increased engine efficiency로 가야지. 야, 증가된 엔진 효율이 시작. 효율이 역설적인. 오케이, 역설적인 위주 결과를 가진 수가 있다. 이건 계속 끊어. Paradoxical. 그렇죠. Paradox 역설적이라고 생각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써.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잠깐만, 그러나 이 증가된 엔진 효율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자, 혹시 보세요. 근데 의도를, 야, 효율적인 엔진이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자, 엔진 효율성이, 엔진 효율이 역설적이래요. 마이너스가 있다. 야, 마이너스가 있다. 그치? 그럼 옆에다 써야지. 뭐야? 문제점. 문제점이 나온다. 자, 나오죠. As far as global warming is concerned. 1번 거입니다. As far as 뭐뭐에 관한 한. As far as 뭐뭐에 관한 한. 뒤에 concern이 나오죠. 뭐뭐하는 한 시작. 지구온난화가 관계되는 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구온난화가 관계되는 한,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한. 자, 다시. 야, 엔진 효율이 만약 마이너스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 무슨 문제야? 에?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문제잖아. 네. 자, 엔진 효율을, 자, 제트 엔진은 엔진 효율이 높아요. 공기 오염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근데 또 역설적으로 엔진 효율이 높아지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대요. 어? 그러니까 여기 기후변화, 줄이는 대체, 어? 이렇게 되겠네. 좀 더 보면, 그러면 자, B하고 C 중에는 뭐야? CD. 1번이라고 써있더라고. 1번. 자, 그럼 이제 C의 두 번째 줄 시작. 효율적인 엔진을 생산합니다. 그렇지. 야, 효율적인 엔진은 뭐를 생산하냐면, exhaust, 끊어. exhaust 명사예요. exhaust. 배기가스를 생산해냅니다. With a higher relative humidity. 바로 그거라. 더 높은 상대 습도를 가진 배기가스를 방출한대요. 됐니? 그 엔진이. 자, 근데 무엇이? 그것은 증가할 수 있다. 증가시킵니다. 뭐를요? 비행기. Vapor trail formation. 비행 기운의 형성. 어, vapor trail이 뭐냐면 vapor trail. vapor 뭐죠? vapor. 기운. vapor. 비행. vapor. vapor. 오, 지느러미. vapor.
돌아다닌가? 앞이 기운조 여기서 인자 베이퍼 재치기야 재치기 증기 그리고 그게 배기가스가 이 엔진이 이 엔진 때문에 이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They also 걔네들 또한 벌써 또한 데이는 물결자 데이가 뭐야 앞에? 데이가 뭐야? 엔진스죠. 그 효율적인 엔진은 또한 tend to produce more NOx 질소 산화물을 더 많이 만들어요. 됐니? 야,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거가 첫 번째 뭘 갖고 와? 뭐 이거 비행기 구름? 비행기 구름. 요거 가져오고요. 두 번째가 NOx 이걸 가져온대. 어? 근데 얘네들이 뭐랑 관련해서 지구 온난화 관련. 왜냐면 they burn the fuel at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because of the pressure 1번 말하죠. 걔네들이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태우기 때문에 뭘 가져온다고요? 뭐 NOx를 가져온대. 또 뭐? 비행기 구름을 가져온대요. 근데 얘네들 뭘 가져온 거야? 지구 온난화. 오케이? 마이너스. 문제점. 그럼 해결책을 찾아야지? 해결책을 찾아. 근데 B의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자, 근데 A 해볼까요? 시작, A. 오케이. E, E로 passenger plane. 자, 물결쳐. The E로 passenger plane. 물결쳐. 이거 구체적이잖아. 뭐지? 구체적이야. 옆에 대서 구체적. 구체적. 뭐 때문에. E로 passenger plane이 뭐겠어? 예시. 뭐예요? 지구 응? 해결책. 아, 그렇지. 이게 해결책이겠죠. 해결책 옆에 뒀어. 해결책. 자, 그럼 B 다시 봅니다. B에 자, 그런 지구 온난화의 변화, 기후 변화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radically 시작. 급격하게. 그렇지. 급격하게. 더 효율적인 항공기가 필요됩니다. 물결처럼. More efficient aircraft. 물결처럼. 더 효율적인 항공기가 필요하대요. 자, 이걸 줄이는 대책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해? 효율적인 항공기가 필요하대요. 효율적인 항공기. 효율적인 항공기 이름이 뭐야? 자, 뒤에 보세요. One such design. 그런 게 뭐냐면 The Successful T 라고 돼 있어요. The Successful T. 이게 항공기 이름이야. 얘가 was unveiled. 베일을 벗겼다. 이게 드러났다. By the silent aircraft to Cambridge University, UK 어쩌고저쩌고에서 맨 끝에 다 바로 묶으면 되죠. 위에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단 말이야. SAX-40라는 요 항공기가 SAX-40라는 항공기가 A의 뭐예요? E로 E로 passenger plane란 말이야. 그러니까 SAX-40가 215명의 승객이 타는 거죠. 요게 SAX-40가 A의 그 215 패싱저 플레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항공기는 여전히 only a concept이야. 단지 뭐야? 컨셉.
아직 아직 컨셉이면 아직 안 됐다. 아직 개념만 있는 거야. 아직 생각만. 그죠? 나 feature가 동사입니다. 특색으로 한다. 특색으로 한다. 뭐를? A blended wing body design과 efficient engineer. Blended는 혼합된이잖아. 혼합된 윙바디, 날개 몸체 디자인과 효율적인 엔진, 요 두 개가 섞여 있나 봐요. 요걸 특색으로 하는 그 해결책. 네. 자, 항공기 이름이 뭐예요 지금? 잠깐. 삭스포티. 그럼 이걸 다시 받은 거야. 그게 뭐야? 2호 항공기. 승객. 기. 자, 얘가 얘죠. 그럼 순서 나와요. 뭐부터 가야 돼? C. C. 그 다음에 D. A. A. 구체적인 해결책. 몇 번? 5번. 5번.